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. 빌보드 뮤직 어워드 있었잖아요. 아 진짜 토할 뻔했어요. 아 그치 토할 뻔했어. 진짜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. 긴장을 되게 많이 했지. 한국은 그나마 연습이라도 몇 번 하고 리허설이라도 할 수 있지. 여기서는 바로 생방송으로 나가야 되니까.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곡이 또 라이브가 쉽지가 않은 거야. 라이브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이돌 노래들이 대체적으로 엄청 높아요. 이게 남자 여자를 이게 떠나가지고 페이크럽도 엄청 노래가 높거든요. 아, 높아요. 이건 거의 여자키예요. 여자키고 뭐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 놀래요. 이걸 어떻게 춤추면서 노래를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피덕 형님이 원래 약간 좀 높은 키를 좋아하세요. 맞아요. 이 노래 부를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. 그 사람의 극한까지 끌어올렸을 때 목소리가 가장 기분이 좋다라고 그 녹음할 때 얘기를 하셨었어요. 저는 약간 그 아찔한 음이 올라가지 않는 불안함 이런 거. 그 간당간당한 느낌을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녹음할 때 진짜 웃겼어요. 저도 안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. 열심히 하는데 비명질렀어. 피우핀이 옆에서. 뒤꿈치 들고 똥꼬 힘 빡 주고 뒤꿈치 들고 똥꼬 힘 빡 주고 지금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조언이다. 녹음할 때 이거 녹음할 때 되게 막 앞에서 녹음 받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녹음 받아주셔가지고 진짜 라이브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팬창으로 와 빌보드에서 깜짝 놀랐는데 맞어 진짜 되게 엄청 약간 자부심이 느껴지죠. 등장 때부터가 막 다르니까 우리 팬분들이 진짜 좀 길을 많이 살려주셨어요. 맞아요. 아미의 목소리 때문에 저희가 좀 할 수 있겠다.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와. 아, 성종아 씨. 나 이 즐겨보는 내 육조한 맨 진짜 이걸로. 와, 대박. 성종아 씨가 페이크러브를 부른다라는 이제. 아, 너무 팬이에요. 아니, 근데 진짜 네. 잘하실 것 같은데? 최근에 도망가자 너무. 도망가자. 네, 좋게 들어가지고. 아, 잠시만. 네. 좋게 들어가지고. 아, 잠시만. 네. 제일 기대될 것 같은데요? 고향친구가 아까. 아, 그. 다른 고향 친구고요. 그럼 고향 친구와 다르다. 다른 친구는 서울 친구와 보면 이제 베스트 넘버원 가수 선우정 씨.